껍질 깐 도라지예요. 재래시장 가서 400g을 사왔어요. 깨끗하고 싱싱해요. 이거를 맛있게 볶아보도록 할게요. 길이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. 긴 거는 가위로 좀 잘라주는 게 먹기가 좋겠죠? 길이를 가위로 다 잘랐어요. 이거를 이제 도라지는 쓴맛이 나잖아요. 소금에다가 좀 치대서 깨끗하게 씻어서 볶아 볼게요. 천일염 한 큰술을 도라지에다가 넣고 물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? 물기를 이렇게 좀 뿌려서 네, 충분히 이렇게 치대서 좀 부들부들해졌잖아요. 그러면은 물에다가 헹궈줘요. 세번 정도 이렇게 헹궈서 칠판에다가 건져둡니다. 물기 좀 제거한 다음에 볶아볼 거예요. 볶음팬에 식용유를 좀 둘러줄게요. 하나, 두 개 정도. 간 마늘 한 큰술. 도라지 넣어줄게요. 불은 숯불로 해서 충분히 볶아줘야 부드럽고 맛있어요. 뚜껑을 덮고 좀 익으라고 둘게요. 두어 번 이렇게 한 2, 3분씩 익혀서 볶으면 더 부들부들 하더라고요. 네, 부들부들해졌어요. 이제 불을 약간 키워서
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요. 소금이 반 큰술이에요. 반 큰술. 그리고 대파 한 큰술 정도. 설탕에 올리잖아요. 그러면은 마늘하고 파가 넣으면 안 좋아요. 마늘하고 파를 빼고 볶으시면 돼요. 들기름 한 큰술 넣고 마무리 해줄 거예요. 깔끔하게 드실 거면 여기다가 깨를 안 넣으면 돼요. 불 끄고 깨를, 통깨를 좀 이렇게 넣고 부드럽게 잘 볶아줬습니다. 잘 물렀어요. 소금에 팍팍 치대서 볶았더니 쓰지도 않고 참 맛있네요. 네, 도라지 부드럽게 잘 볶아졌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